안녕하십니까. 저는 한국조폐공사 현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경북계공고 32회 마이스터 1기 졸업생 박원태입니다. 후배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시작된 시간. 기초적인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직무를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게 NCS고, 그 다음에 이 조건을 갖췄을 때 나는 이제 지금부터 서류가 합격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기초 직무 능력이 충분히 됐다고 가정하니까 스펙을 덮어버리고 이 사람과 면접관의 대화만 유지가 되는 거죠. 그때부터는 기본적으로 NCS에서 자기 직무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는데 자격증이 더 중요하다는 거. 그리고 기능사 요즘에 60점 맞으면 자격증 주나요? 똑같아요. 이것도 해당 분야에 있어가지고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에 대한 기초 점수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성적에 대한 비중보다는 앞선 동아리 활동 또는 자신만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인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 면접관들이 가장 원하는, 또 자기의 원하는 파트나 목표에 따라서 자격증을 어떻게 보유를 하고 있고 직무 기초 능력이 얼마나 되냐를 지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돼요. 과연 내가 취업이 되고 나서의 더 많은, 지금 한 반에 몇 명, 한과에 40명 정도 되는 인원끼리의 경쟁에서 끝이 나냐는 거지. 그러면은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냐는 건데, 과연 그 준비들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, 저는. 선생님들도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그죠? 고등학교가 끝이 아니다. 여 공부해라, 책 읽어라. 고졸들의 뭐 똑고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고졸과 대졸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. 자기 개발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하느냐, 아니면은 덜 해서 떨어지냐. 고졸이라고 해서 사무실 못 가리라는 법 있어요? 그럼 저는 뭐죠? 삼성전자에서 내가 현장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사무실 못 가서 관리직, 당장에 공장장 명장만 하고 끝낼 거예요? 바깥 나가서 회사도 한번 차려보고 싶은 게 이제 기술자들의 욕심 아닌가?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냐는 거예요. 고등학교가 과연 끝인 거냐? 그래서 저는 지금 영남대학교, 그 다음에 토익학원 다니고, 그 다음에 지금 꾸준히 헬스해서 지금 허리를 34인치까지 만들었다가 다시 쪘어요, 지금. 네,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취직 안 된 친구들은 지금부터 아침에 신문을 좀 읽으세요. 그래서 간단한 시사상식 정도는 조금 알아둬야 지금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이산가족 상봉을 어떻게 했고 뭐 대충적으로 지금 헤드라인에 나오는 뉴스 정도는 알고 인용을 해서 해주면 가산점이 많이 붙어요.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목적을 가지고 강압이 아닌 자발적인 선택. 그리고 선택의 결과는 누가? 후회는 하면 된다 안 된다?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. 자, 끝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. 이상 한국조폐공사 대리 박원태였습니다. 한마디도 놓칠 수 없는 선배의 조언이었습니다.